벌써 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23년에 뭔 짓을 할지 예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은 2023년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일단 중국은 다양한 안보 불안 요인이 국내외적으로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을 통해서 대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역량 대비가 크게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여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 중국 내부에는 개혁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패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설을 보면 몇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2023년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적 전략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제약과 억지 조치가 취해졌죠. 탈중국화를 추진한다거나 중국 주변국들과 공급망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안보 동맹체인 오커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를 본격화하고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기획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대만 문제에 대해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중국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봉쇄를 끊으려는 시도를 하려고 할 텐데요. 중국은 국가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인 체제를 확립하려고 할 거고요. 중국 내부에 있는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을 이룰 것입니다. 또 식량, 에너지, 주요 공급망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정도 착실히 진행하겠죠.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막대한 투자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양, 우주, 생물, 과학기술 등 강대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각종 분야에서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요. 중국은 아마도 국제기구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즉 자신의 팀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중동 국가, 중남미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1대1로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자신의 우방국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방국을 만들기 위해 지구 곳곳에 막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에게는 최대한 민폐를 덜 끼치는 안정화 노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을 최대한 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런가 동시에 시장 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주변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 나갈 겁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외교 정책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데요. 친성 해용, 여린 위선, 1인 위반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전에 무지막지하게 했던 중국의 외교 정책을 탈피해서 주변국과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요.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이런 모습은 2022년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해양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두 차례에 걸쳐서 연합 해상 초기 활동을 전개했고요. 한국하고는 해상과 공중에 한 라인을 추가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양 문제 관련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한 라인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주변국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에펙 정상회의에서 19개국 정상과 이달의 회담을 가진 것을 보면 얼마나 적극적인지 확인할 수 있죠. 이들 국가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어서 중국이 제3세계 국가들을 어떻게든 포섭하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기서 중국은 1대1로 확대, 대중국 수출 확대, 우주산업 협력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주로 체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남미의 엘살바도르와 경제적 유대 강화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쿠바에 대한 경제 협력도 지속하고 있죠. 즉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가동하니까 중국도 덩달아 미국 포위망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외교적인 사안을 봤을 때 2023년에도 중국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다자틀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한 자신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려는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다. 대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어떻게든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족 부흥의 필연적 요구를 규정하였죠. 그래서 대만과의 관계는 2023년에도 많이 어두울 것 같은데요. 중국이 하고 있는 말들이나 행동을 봤을 때 2023년에도 대만에 대한 강한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미국과 대만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대만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중국은 2023년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 일국양제의 기본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군사적 움직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중국이 공격하는 순간 3차 세계대전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다만 중국이 대만 내 독립움직임과 외부 세력 개입 문제에 대하여 무력 시위를 자주 한다거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한층 강화될 겁니다. 특히나 미국이 대만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대만에 대한 각종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군사력 강화에도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발전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종 훈련과 장비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중국은 신형 장비들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군사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이 각종 무인 장비들과 스텔스기, 정밀 유도 무기체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병 장비들도 공개하면서 군 장비를 포괄적으로 공개했죠. 특히나 중국은
2023년에 해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만의 옆 남중국해 서태평양 일대 군사 태세도 강화하여 자신의 군세력을 뽐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문제도 중국에인 여전히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중국은 그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철통 같은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인민들의 항의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확진자 수가 발표되진 않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화장장을 24시간 계속 돌려도 시체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타 국가들이 코로나 문제를 털고 넘어간 것에 비해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겪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감기약 같은 기초의약품 수급이 어려워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2023년에도 계속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곤혹을 치를 것입니다. 2023년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안한 점이라면 중국이 외교 전략을 살짝 바꿨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이전까지 강압적인 외교 전략을 택하여 주변국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알았는지 이제는 좀 온화하게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대의 연설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바뀐 점은 하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인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의 중국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